오늘 내가 추천한 제품 중에서 한 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내 커피 사줄게. 연락해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29cm에서 SS 시즌 기본 아이템들 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수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아이템 네 가지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. 이 아이템들이 기본템들이긴 하지만 다른 아이템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선정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첫 번째는 민더 워드로브의 블랙 트러거 자켓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요, 다른 트러거 자켓에서 보일 수 없는 미니멀한 감성 때문입니다. 우선 가격은 116,000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보통 트러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좀 캐주얼한 그런 무드가 강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딱 보셔도 좀 기존의 트러거 자켓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워싱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빈티지한 그런 감성도 있지만 차분한 그런 무드를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니멀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활용성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단추 컬러 같은 경우도 차콜 컬러로 해서 차분한 느낌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또 가슴 포켓에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색깔 스티치 보이시죠?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블랙이지만 은은한 색깔적인 포인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, 그리고 내부에도 오렌지 컬러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또 컬러적인 포인트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전체적인 미니멀한 느낌은 있지만 또 확실하게 컬러적인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트러거 자켓과는 확실하게 차별성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제품 착용 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좀 미니멀한 무드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좀 미니멀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기존의 트러거 자켓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무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블랙 트러거 자켓을 갖고 싶다면 꼭 이 제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토마스 모의 마린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. 원래 정가는 67,500원인데요. 현재 할인가로 57,712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워싱을 한번 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또 내구성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셔츠이기 때문에 이런 포멀한 느낌 으로 충분히 멋있게 좀 코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이런 무드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고,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드로 또 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특히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 떨어지는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 말 믿고 한번 이런 느낌으로 코디해보시면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실 거니까 한번 참고 하시고요. 네, 세 번째는 고니치와 봉주르의 유니브 맨투맨입니다. 고니치와 봉주르 맨투맨은 제가 지난 시즌에 또 구매를 했었죠. 정말 잘 활용했었고, 자세한 내용은 요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고니치와 봉주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색감이 너무 괜찮고요. 또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있는 그런 컬러감들이어서 맨투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맨투맨들이 식상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세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남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여성분이 지금 착용한 모습도 되게 깔끔하게 코디를 했고요. 제가 착용했던 그린 컬러도 이렇게 아주 캐주얼한 무드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또 유니세스 아이템의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? 바로 커플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. 기존에 식상한 맨투맨으로 좀 커프티 하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커프티 하셔도 너무 궁합이 좋죠. 포인트 됩니다. 주목받을 거예요. 다른 제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컬러, 그리고 가하지 않은 프린팅이 너무 매력적인 이 제품 한번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대신 기장감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홀리선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. 이 제품은 원래 정가 67,000원인데요. 현재 할인가로 63,65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X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요, 깔끔한 디자인과 디테일한 마감 때문입니다. 사실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고요. 또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만 봤을 때 가격대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디테일한 요소가 많아서 충분히 이 가격 정도 줘도
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우선 가슴 포켓에 저 레드 계열의 스티치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. 또 팔 부분에도 와펜이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밑단을 보시면 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마감 처리를 했거든요. 밑단을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영역대입니다.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기본 면 티셔츠보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디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단독 형태로 해서 베지 색상 컬러랑 이렇게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. 그리고 셔츠를 인으로 깔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또 활용을 했거든요. 거기에다가 카키색 팬츠랑 로퍼를 매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무드로도 충분히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기존에 입었던 형태의 가디건만 딱 착용해줘서 좀 더 깔끔하고 남친룩 스타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입게 되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쉽게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티셔츠 하나라도 다양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스트라이프 티셔츠 찾고 있는 분들은 요거 한 놓치지 마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기본 아이템 네 가지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. 뭐 가격대가 뭐 저렴한 것도 있고요, 조금 고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 제품마다 확실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.